자, 오늘은 2022년 2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자, 오랜만에 또 우리 클래스 전체 레슨을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좀 짧게 아마 진행될 것 같네요. 다섯 분의 컨텐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우 알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뮤지컬 영상도 저한테 공유도 또 해주시고 아주 감사해요. 네. 근데 오늘 공부한 공부거리를 보니까 조금 자, 이렇게 적어놨네. 이제 졸업도 다 돼가서 공부 중인데 다른 내용도 많이 공부하고 있지만 마이크 관련해서는 많이 쓸것 같아서 도움이 될까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커넥터도 실제로 많이 보고 스피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대충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마이크와 커넥터 그리고 스피커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정보로 한번 정리를 해봤다고 해요. 그럼 같이 한번 볼까? 네. 네, 이렇게. 아, 난또뭐 어디서 이렇게 편집을 한건줄 알았는데, 네. 직접 다, 네, 이렇게 그려서 직접 써서 이렇게 공부를 했네. 마이크의 기초. 소리 변환 방식. 다이나믹 마이크. 내가 이렇게 쭉한 번씩 다 설명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내 수업 그, 전자음악이나 컴퓨터 음악 수업을 혹시라도 들은 사람들은 아마 알 거고, 안 들은 사람들도 이제는 있겠다. 안타깝지만. 자, 여기에 이제 자석이 있어서, 그리고 코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자석이 있어. 자석은 말 그대로 자성을 띄고 있을 거고, 코일은 전기장에 의해서 자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성의 방향이 이 전기의 세기에 의해 가지고 조절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밀고 땡기고 자석 여기 있는 자석과 함께 밀고 땡기고 할 거라는 거야. 이게 스피커의 원리이기도 하고 마이크의 원리이기도 해. 이 원리가. 마이크는 앞에 진동판이 있으면 이 진동을 하면 코일에서 전기가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자석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전기가 발생되는 그 미약한 전기의 변화를 증폭을 시키는 게 이 다이내믹 방식의 마이크 원리일 거고 스피커는 그 반대라고 보면 되지. 전기를 공급을 해주면 진동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이 다이내믹 방식의 마이크는 목소리, 관악기, 타악기 등 모든 것에 쓰이고 공연, 방송, 노래방, 강연회 등 여러 방면으로 쓰인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만든 컨텐츠에도 이 마이크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컨텐츠가 있어. 유튜브 컨텐츠에 보면. 다이내믹 방식의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좀그 충격에 강해. 여기 예를 들면은 요런 마이크지. 요런 마이크. 요런 마이크고 여기 요렇게 열어보면 요런 진동판이 이렇게 보이고, 되게 조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되게 뭐랄까 충격에 강해. 그래서 조금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부딪히거나 해도 되고, 이 자체도 되게 그 다이내믹이 강한 다이내믹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단 말이야. 이 캡슐 자체가. 그래서 타악기에 쓰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라이브 공연 할때막 이렇게 던지거나 이렇게 좀 부딪히거나 해도 많이
잘쓸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공연할 때도 이걸 많이 썼었어. 보컬 마이크로. 갑자기 뭐 이렇게 팍 터지는 소리나 뭐 이런 소리들에도 그냥 강하게 다 견뎌주니까. 거기에 비해서 밑에 리본 마이크라는 게 있는데 리본 마이크는 지금 거의 잘 쓰이진 않지. 쓰이진 않는데 뭐 그런 방식 리본이 요 진동판 역할을 이제 하는 얇은 금속판으로 내구성이 약하다. 이 리본 마이크는 옛날에 그러니까 대신 감도가 엄청 예민하거든.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녹화할 때 위에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내려와 있는 마이크로 많이 썼었어. 리본 마이크로. 그래서 이 마이크가 워낙 약하니까 리본 마이크 이게 붐대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밑에 바퀴를 달아 놓고 이렇게 굴리면서 다녔거든. 방송국에서. 이게 이제 무슨 선 하나만 이렇게 덜컥 넘으면 이 리본이 찢어지는 거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대. 옛날에. 아주 옛날 이야기지. 전원일기 시절 이야기지.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부품을 일본에서 이제 공수해 와야 되는데 막 굉장히 막 비상이 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리본 마이크는 예민한 대신 아주 섬세한 소리를 잡을 수 있는 대신 충격이 되게 약했다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점 때문에 이제 잘안 쓰이는 것 같아. 그 대신 이제 콘덴서 마이크를 주로 더 많이 쓰지. 콘덴서 마이크. 진동판이 있고 고정 금속판이 있고 콘덴서가 앞에 이렇게 있어. 이게 금속판이 아니고 콘덴서인데 콘덴서가 이렇게 정전 용량이라는 게 있어. 콘덴서는 어떤 부품이냐 하면 전기를 담아두는 부품이야. 아마 전기 전자 이런 거 조금 배운 사람은 아마 알 거야. 그 부품에 대해서. 전기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부품인데 전기를 담아두고 있는 용량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정전 용량이 요 진동에 의해 가지고 변해. 아주 미세하지만 변한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증폭시켜 가지고 음성 신호로 만드는 게 콘덴서 마이크거든. 그 리본 마이크보다는 감도가 떨어지지만 그만큼이나 아주 예민한 소리들을 섬세하게 다 잡을 수 있고 최근에는 요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요 보이나 모르겠다. 지금 보이지? 네. 요런 들고 하는 마이크도 콘덴서 마이크가 있어. 쌤한테도 몇개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콘덴서 마이크는 거의 대부분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그 설치되어 있는 큰 마이크들이지, 그지? 여기 정전 용량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꾸준하게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지만 된다는 거. 일정한 전압을 줘가지고 팬텀 파워라고 하는 이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디오 카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도 24V 해가지고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를 쓸 때는 그 버튼을 눌러서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지만 쓸수 있는 그런 마이크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지향 특성, 무지향성. 무지향성은 방향이 없는 거야. 마이크에 방향이 없는 거. 그냥 마이크 하나 놔두면은 전체 방향에서 소리가 다 녹음이 되는 그런 방향. 녹음이 무지향성 마이크, 단일 지향성 마이크는 거의 대부분 단일 지향성 마이크야. 한쪽 방향이 주로 녹음이 많이 되는 거야. 나머지 방향들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약하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면 가로, 세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녹음되는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45도가 방향 정도로 앞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녹음이 되는 그런 방식, 단일 지향성 마이크. 보통 이런 핸드 마이크들은 다 단일 지향성이에요. 이 뒤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녹음되진 않아.
앞쪽에서 녹음이 되는 거지, 그지? 지금 아, 쌤 쓰고 있는 요 마이크 여기 지금 요거 요거는 무장성 마이크야.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든 거의 다 비슷하게 이렇게 소리가 다 들어가. 양지향성 마이크 요런 거 이제 콘덴서 마이크가 스튜디오에서 쓰는 콘덴서 마이크가 양지향성 마이크인 경우가 가끔 있어. 양쪽에서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 이게 듀엣 같은 거 녹음할 때 옛날에도 뭐 많이 쓰긴 썼지. 감도 일정한 입력 음압에 대한 출력을 말하는데 감도가 좋다는 것은 출력이 높다는 것. 뭐 그렇지. 지금 근데 그 감도라는 것은 그 마이크의 감도라는 것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은 거. 이것과 되게 이제 관련이 높은 것 같아.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다라는 얘기는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동시에 담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큰 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녹음 못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큰 소리가 나면 볼륨을 줄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입력 게인을 줄이면 큰 소리도 녹음할 수 있어. 근데 대신 작은 소리가 사라져버리겠지. 근데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은 마이크는 작은 소리도 섬세한 이런 작은 소리도 녹음하고 큰 소리도 녹음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감도가 좋다 하는 말은 내가 봤을 때는 출력도 출력이지만 어쨌든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은 그런 마이크인 경우를 얘기하고 싶다라는. 그다음에 주파수 응답 특성 뭐 이런 거는 저음이랑 저음 주파수랑 고음 주파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 특정 구간이 더 잘 녹음이 되고 특정 구간이 좀 녹음이 덜 되고 하는 그런 거를 주파수 응답 특성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래프가 있어. 그 그래프를 잘 보면 아 이게 고르게 이렇게 녹음이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고르지 않게 녹음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보고 내가 녹음하려는 특성에 잘 맞게 마이크를 선택을 해야 된다. 다이내믹은 고음이 강조되어 있는 경향이 있음. 이 말이 뭐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을 수도 있어. 뭐냐면은 고음이 강조되어 있다기보다는 저음에 되게 반응을 느리게 해. 늦게 해. 다이내믹 마이크들은 저음에 아까 내 충격에도 강하다 했잖아. 그 정도로 이런 마이크들은 보컬 마이크로도 라이브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앞에 팝 필터 없이도 그냥 녹음을 해도 퍽퍽 거리는 소리가 녹음이 안 돼 잘. 그러니까 퍽퍽 거리는 저음 소리가 이게 녹음이 잘 안 될 정도로 저음에 대한 반응이 조금 더뎌. 감도가 좀 낮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고음이 강조되어 있다고 뭐 여길 수도 있겠지. 근데 사실은 이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해보면은 콘덴서 마이크가 일단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 것 같아. 저음부터 고음까지가 그냥 골고루 섬세하게 녹음이 돼. 그래서 다이내믹 마이크가 고음이 무조건 강조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 자, 오디오 케이블과 커넥터 뭐 이런 것도 정리를 했네. 컨덕터 노선의 수와 쉴드의 굵기 여부 사용을 구분할 수 있다. 케이블, 쉴드, 노이즈를 막는다. 마이크 선은 보통 이제 선을 이렇게 까보면은 선 중심에 이제 두 개, 세 개 선이 있고 그 양옆에 이렇게 전체를 감싸고 있는 실드 선이라는 게 있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 실드 선. 노이즈를 막는다 뭐 이렇게 되는데 외부 간섭을 이제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밸런스드 케이블, 밸런스라 그래, 밸런스드 케이블.
이거는 이제 보통 이 마이크에 잘 사용이 되는 거지. 여기 핀이 3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예. 요 캐논 커넥터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거든. SLR 커넥터라고도 얘기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꽂으면은 지금 밑에 지금 얘기했는 것처럼 실드선으로 들어오는 잡음들을 여기상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노이즈를 상쇄시키는 그런 기재를 가지고 있어. SLR 케이블이 그래서 노이즈에 이제 강하다는 거지. 방송용으로는 거의 대부분 SLR 케이블을 많이 써. 그래서 커넥터를 SLR 커넥터를 그리고 케이블은 밸런스드 케이블. 홈플러그 5.5 잭. 일본의 영향이라고. 이게 5.5mm 플러그 잭 케이블은 보통 플러그가 달려 있음. 밸런스 이거 55잭. 팁링 슬리브 요거 잘 알아야 된다. 요거 줄보요. 준우 같은 경우는 요런 거잘 알아. 요선 까대기 하고 이거 납땜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경우가 몰라. 지금은 그럴 필요 뭐 있겠나? 그냥 사다 쓰면 되는 걸. 근데 옛날에 많이 했거든. 이게 그거잖아. 우리 헤드폰 앞에 헤드폰 잭 앞에 그 모양이잖아. 요게 이제 보통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레오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모노를 서로 통신하는데도 요걸 써. TRS라 그래가지고, 팁, 링, 슬리브. 이렇게. TRS 잭은, 밸런스형. 아까 밸런스 케이블 얘기했잖아, 그지? 밸런스로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캐논 잭을 쓰기도 하지만, 요런 TRS로 돼 있는 폼 플러그도 쓴다는 거지. 나중에 시간 되면은 좀더 요런 거 자세하게 얘기해 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그다음에 또 스피커의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자세하게 얘기하다가는 오늘 시간 다 가겠는데. 근데 아주 자세하게 한건 아니고 이것도 조금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런 얘기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홈 스튜디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음악 작업을 한단 말이야. 뭐 녹음까지는 안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음악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게 스피커의 위치가 잘 맞아야 돼. 스피커의 높이 도잘 맞아야 되고 이게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위치 청취 위치지 그지? 청취 위치가 이 스피커랑 전체가 정삼각형을 이루어야 돼 스피커 위치랑 스피커 간의 거리랑 스피커에서 나하고의 거리가 이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된다 정삼각형 그리고 스피커의 높이가 내귀 높이 정도까지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그게 좋은 거라고.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소리가 너무나 이제 왜곡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외에도 스피커의 이제 볼륨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은가. 내 시스템들을 갖다가 어디에 볼륨을 전체를 다 맞춰 놓는 게 좋은가에 뭐 그런 얘기들까지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여기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내랑 얘기할 때 조금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어쨌든 뭐 준우가 던져 놓은 이런 이야기들도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음악 작업하는데 필요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수연이
윤수연이가 작업한 곡을 한번 이제 들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큐베이스 1948년 봄비 이게 뭐야? 이거 주성이 형이 알바 주신 건데 저도 무슨 곡인지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유튜브에 쳐도 안 나오고. 뭐 원래 있는 곡이야? 그 메일에 보내주신 거에 PDF 파일이 있는데 그거 보고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한 거. 아, 이걸 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을 한 거라고. 네. 이런 곡이거든. 필 뮤직 와이. 이게 누군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작곡자야? 그필 뮤직 와이. 빌 뮤직 와이도 유튜브에 쳤는데 안 나와요. 베일에 쌓인. 그래서 지금 여기 악보가 이렇게 있는데 4분의 3박자 왈츠 딴딴 딴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이렇게 피아노 3중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있고 파트보가 또 밑에 붙어 있대. 바이올린, 첼로, 바트보, 그다음에 피아노. 근데 일반적으로 아 요거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자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로 돼 있는 스코어지. 이거에 네. 대해서 파트보를 만들면 지금처럼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이렇게 바이올린만 돼 있는 악보. 그다음에 첼로는 첼로만 돼 있는 악보를 보통 만들지만 요런 실내악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가 반주란 말이야. 반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아노 악보는 이렇게 피아노만 돼 있는 파트보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피아노를 좀 크게 하고 첼로 바이올린을 조금 가늘게 해 가지고 위에 같이 그려주는 게 통상 보통 많다. 그래서 피아노는 바이올린하고 첼로를 같이 다 보면서 반주를 하는 거지. 그래서 피아노만 이렇게 따로 파트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하면 그냥 좀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피아노 연주자들도 있고. 여튼 요런 악보인데 어디 한번 음악을 들어볼까요? 요걸 우리 윤수연 군이 오케스트라로 편곡을 한것 같아요. 자, 피아노로 먼저 시작하네.
곡의 끝이 너무 무성의하게 끝나네. 그쵸. 그냥 뭐 저래 끝나. 계속 반복하다가. 그러니까 막 계속 반복만 하다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수연이의 편곡은 어떤가 이제 한번 볼까? 나는 전체적인 그 원곡의 어떤 멜로디 흐름을 생각을 했을 때 주멜로디가 죽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일단 플룻이 주멜로디를 나가게 되면 확 죽지. 거기다가 지금 이게 이제 다 솔로만 사용을 한것 같은데, 여기 지금 바이올린은 솔로인데, 바이올린 퍼스트, 세컨, 비올라, 그 다음에 첼로네. 첼로 요렇게까지 써서 스트링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 이 스트링에 대응하는 게 나머지 악기들이 너무 좀 미약한 게 아닌가? 이건 오케스트라는 아니고 약간 스트링 오케스트라 정도? 아주 규모가 작은 요런 느낌. 그래서 주 멜로디를 살리려면 주 멜로디에 해당하는 몇 악기가 몇 개는 더 더블링을 해줘야지 들려. 쫙 들려. 거기에 이 스트링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러면 여기 이 곡에서는 지금 스트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피아노가 그러고 이제 주된 역할을 또 많이 하거든.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앞부분에는 요런 느낌, 피아노의 반주에 이렇게 가는 거 좋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트링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피아노는 이제 조금 이제 줄어져야지. 그리고 다른 거를 연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까진 좋다, 괜찮거든.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야. 여기도 피아노가 계속 이제 뭔가를 하거든. 들린단 말이야, 그게.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위기 전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의 이런 이제 실내악 느낌, 피아노하고 이렇게 솔로 악기들이 나누는 이 느낌에서 벗어나와야 되는데, 피아노가 계속 이걸 소리를 내주니까 그 느낌에서 벗어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편곡이 들어오고 이런 악보가 딱 들어오거들랑 이 밑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피아노를 그대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악기로 옮기려고 애를 써봐. 네. 가능한 한. 그러고는 피아노는 전체 밸런스 속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전체 밸런스 속에서 다시 또 필요한 악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꼭 필요한 부분에만 피아노가 따로 또 편곡이 돼서 들어갈 수 그래서 저도 있게. 이거를 피아노를 계속 쓰니까 너무 지루해가지고 막 글로켄슈필 같은 거를 써서 효과를 줄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거는 안 했어요. 시도를 안 했어요. 여기 베이스 없잖아. 그래서 지금 안 들리잖아. 아, 그러니. 피아노 빠지니까 지금 완전히 맹탕한 소리로 바뀌는데, 피아노에 의존해가지고 편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피아노 여기까지는 내가 캤잖아. 피아노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여기에 첼로 들어가고
한 뒤부터는 베이스 부분은 빠져줘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서는 피아노만이 할수 있는 다른 걸로 가야 되는 거야. 피아노의 역할을 끝까지 계속 내성을 채우는 역할을 계속 하도록 놔두면 피아노가 이제 이 전체 편곡이 지루해지는 거야. 재미없어지는 거야. 이 오케스트레이션의 재미는 변화거든, 변화. 편성이 계속 변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야. 한번이 역할을 했던 것들은 끝까지 계속 이 역할을 하게 하면 편곡이 재미가 없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뭘 하면 좋겠노? 자. 뭐 이런 거 있잖아. 피아노가 요렇게만 딱 들어가 주면 된다는 얘기야. 필요한 약간 구석에서 필인 해주는 식으로. 조미료 같은 느낌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악기들이 이만큼 있는데 피아노가 왜 그렇게 다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려고 애를 쓰냐는 거야.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 피아노의 미련을 버리는 거. 그게 오케스트레이션이야. 형주야. 알겠지? 그러니까 방금처럼 만약에 필요하면은 정말 필요할 때한 번씩 이런 거 써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네. 거 꾸밈음처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것도 피아노의 그런 느낌을 살려주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꾸밈음도 피아노만이 할수 있는 어떤 음색적인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지? 네. 이런 거. 뭐 이렇게 가든지 귀엽게 가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한번 쾅 전체를 갖다가 찍어주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봤을 때 봐. 각 악기별로 데이터를 갖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잘 집어넣은 거는 아주 좋아. 이거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진짜 좋아. 응? 전부 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지, 그지? 모듈레이션 휠을 이용해서 한번 들어볼까, 솔로로? 그래, 그죠? 요런 뉘앙스들, 현악기만의 뉘앙스. 그다음에 여기 목관 악기들만의 뉘앙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준 거는 오케이. 혼은 왜 하다 말았니? 저거 혼은 왜 하다 말았니? 없는데 여기. 그래. 알았어. 어쨌든 열심히 잘 했고 수고했다. 자, 그다음에 형주 위기에서 기회를 찾다. 자, 이게
건반을 바꾸고, 건반을 바꾸고 처음으로 작업한 건가요? 네. 아, 기대되네. 아, 너무 기대된다. 자, 우리 작업자들한테는 사실 진짜 건반이 정말 제일 중요해. 건반의 중요성은 정말 건반 하나만 터치감이 바뀌어도 음악 전체가 싹다 바뀐단 말이야.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컨트롤 패널에서 우리가 버퍼 사이즈를 조금 늘려주면 이그 찌릿거리고 하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거든. 자,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하하.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신기한 음악일세. 응? 아주 창의적인 재밌는 음악을 하나 만들어 주셨네요. 좋은데 본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게임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막 쿠키런이나 이런 아기자기한 게임에 넣을 음악을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아, 이게 아기자기해? 약간 좀 걔들 입장에선 진지하면서도 우리가 들었을 땐 조금 멀리서 봤을 땐 아기자기해 보이는 그런 느낌. 되게 신기한 사운드인데, 퍼커션 리듬들도 재밌고, 재밌는 곡인 것 같아. 특히, 요렇게 진행이 되다가 요렇게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는 느낌. 요게 구성이 요런 구성들이 참 괜찮은 것 같아. 재밌는 것 같아. 물론 뭐 아주 복잡한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전부 다 보면은 좀 반복이잖아, 다. 그지? 반복하는 그런 구성들이긴 한데 재밌는 것 같아. 재밌게 만든 것 같아. 악기 소리들이 독특하니까 악기 음색 위주로 한번 들어볼까 하거든. 어떤 음색들이 있는지. 뭐야, 미성이도 알바하네? 미성이 오늘 대타이어지. 뭐야? 아, 너무 부럽다. 아니, 부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날짜를 바꾸든지, 요일을 바꾸면 되잖아.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준우도 그러고, 현신이도 그러고,
요일이랑 그거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바꾸면 돼. 이게 뭐내 혼자만 하자는 것도 아니니까. 자, 봐. 음색을 어떤 음색을 썼는지 좀 독특한 음색들이 들리니까 한번 들어볼 건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자, 봐. 여기 0마디부터 시작하네. 우리 보통 1마디부터 시작하지. 곡이. 근데 왜 0마디부터 시작을 했을까? 형주한테 이걸 물어봐야겠어. 이게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가? 뽑을 때 0마디부터 약간 조금 뭔가 쉬고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아. 설정을 해놨어요. 1마디부터 하면은 뭔가 소리가 바로 탁 튀어나오니까 뭔가 그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앞에 한마디 정도를 줘도 뭐 사실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제 못 갖춘 마디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요건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지? 여러분들 다. 여기에 프로젝트 셋업에 가서, 프로젝트 여기 셋업에 가면, 여기 옵셋을 정할 수가 있거든? 바 옵셋, 요렇게. 여기 1로 해두면 한마디 정도를 옵셋 줘가지고 미리 시작하도록 하는 거야. 요게 2가 되면 마이너스 1마디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야. 1로 해두면 0마디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작업하는데 앞에 이제 이렇게 있는 게 좋다 싶으면은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해두고 차라리 프리 카운트를 안 주고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어. 처음에 시작할 때 빈마디를 주고. 자, 먼저 하프. 볼까? 하프 소리가 내가 엄청 좋아하는 그런 하프 소리는 아닌데, 요게 엘리시움 하프라는 소리거든. 요게 엘리시움 하프, 약간 조금 미스틱한 그런 분위기를 내는 하프. 뭐 요런, 그지? 고음 쪽에서 연주하면 되게 미스틱하지. 그래서 엘리시움 하프, 요거는 실제 하프 소리에서 약간 좀 감각을 좀 다르게 만든 그런 거 같아. 그다음에 글로켄시필 소리. 첼레스타. 글로켄시플 소리가 조금 작긴 하네. 그다음 마림바도 있네요. 요건 왜 이렇게 크노? 이 마림바도 지금 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마림바 소리네. 오케스트라 이렇게 홀에서 나는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울린다, 그지? 자, 그러면은 그런 많이 울리는 소리들을 조금 톤을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소리들마다 음색마다 요 옆에 보면은 요런 표시 있지. 요 표시를 눌러보면 소리를 여러 개로 이렇게 녹음해 놓은 걸알 수가 있어. MS, 스팟, 클로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돼 있잖아, 그지? 여기에서 소리들을 하나씩 꺼봐. 그지?
완전히 울림 소리가 없어졌지. 이 트리라고 돼 있는 게 이 주변에 있는 이 사운드 소리들을 잡아놓은 거잖아. 이게 트리가. 그러니까 요 소리 말고 바디 소리만 딱 이렇게. 만약에 좀더 마이크를 악기에 가까이 대서 녹음한 느낌을 더 주고 싶으면 클로즈.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어. 여러 가지로. 서라운드. 이건 서라운드. 이건 더 트리랑 트리보다도 더 이렇게 뒤쪽에 소리들. 홀의 울림 소리, 서라운드 소리, 그지? 그런 소리들까지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고 볼륨 조절도 할 수 있어. 각각.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 내가 원하는 음색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베를린 시리즈 모든 악기 음색들이 다 요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 트랙으로 녹음이 되어 있는 거거든, 음색한 게. 그래서 용량이 많아, 얘가. 베를린 시리즈가. 아... 용량이 한 음색에 엄청 많은 이유가 이렇게 전부 다 따로 여러 트랙으로 녹음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를 자기가 이제 다 이렇게 골라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행드럼, 행드럼도 썼네. 소리들 그랜절. 그랜절은 왜 이름을 그랜절이라고 적어놨. 그랜절. 그 다음에 점. 아, 알레시스 키스. 알레시스 키스 이 피아노 음색도 한때 진짜 되게 많이 좋아했어 사람들이.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멜랑콜리해서 소리가. 예, 독특한 분위기를 내거든. 약간 조금 낭만적인 그런 예, 톤을 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썼었지. 근데 이거를 왜 다섯 개나 불러왔담? 다섯 개. 신디사이저 베이스 소리. 목솔희. 목솔희도 있다. 목솔희 씨의 소리. 자, 목솔희 씨의 소리였고, 뭐 스네어, 브라스 이런 예, 소리들을 이용을 해서 이 곡을 만들었네. 어쨌든, 오케이. 어쨌든 많이 수고했고, 재밌는 시도. Thank you. 자, 그다음 이제 미성이 전 미성 엄마의 밥. 어?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자. 나 사라질게.
다 드셨다. 그래, 어? 내가 밥한끼 하자 하는 거는 밥을 먹기 위한 게 아니야. 알겠나? 조금이라도 더 너네 얼굴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그 마음을 왜 이해를 못할까 이 말이지. 어쨌든 물론 이제 미니멀한 그런 방식으로 반복되는 그런 이제 선율들이긴 한데 감성적으로 이 영상이랑 잘 맞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 드럼 들어갔을 때가 조금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드럼이 들어갔는데 베이스가 부족하면 상당히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 그래서 이게 뭔가 시작될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시작 안 된단 말이야, 음악이. 계속 시작 안 되는 그런 느낌. 뭔가 찝찝하게 계속 이쯤에서 딴딴딴 한 다음에 이쯤에서는 이제 뭔가 음악이 베이스랑 해서 이제 밸런스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지금 볼륨이 너무 낮아진 것 같고, 스트링이 지금 볼륨이 너무 낮아진 것 같아. 영상에 어쨌든 음악을 넣기로 해본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큐베이스 프로젝트를 다 합쳐가지고, 압축해가지고, 폴더째로 압축해가지고 한번 보내봐봐. 그러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더 많을 것 같고, 어쨌든 내가 지금 이렇게 오디오 파일로만 들었을 때의 느낌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요 앞에까지는 느낌 좋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로 반복을 하면 이게 지금 몇분 정도 되노? 여기 한 47초 되제. 사람의 내가 봤을 때 대충은 1분 이상 같은 음악 같은 류의 음악이 계속 반복되면 지루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느낌이 비슷하단 말이야, 여기가. 계속. 그래서 이쯤에서부터는 조금 이제 음역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든지 아니면 악기 군이 바뀌든지 좀 뭔가 분위기가 싹 전환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든다, 확실히. 계속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변화를 시켜줬으면 좋았네. 얘는 일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다음부터는 프로젝트를 같이 보내주면 더 같이 볼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 마지막 현신이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 곡 제목은 겨울 아이야. 박자 하나도 안 맞노.
멋진데? 멋진데? 현신이 멋져. 근데 컨타이즈랑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디에 좀 맞춰서 음악 만들어주세요. 네. 아, 현신이도 어쨌든 간에 감각이 있어. 내가 알기로는 감각이 참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이 참잘 됐어. 지금 스트링이 되게 이쁘게 나왔고, 그리고 약자를 이렇게 적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 바 원, 바 투, 비, 첼, 베, 풀, 오, 클, 바, 혼. 와, 이렇게 쓸 생각을 왜 못했지, 여태 나는? 오, VN, VN, VA, VC 이렇게 계속 적다가 이걸 보니까 내가 뒤통수 맞은 것 같았어. 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겹쳐지지도 않아, 어디. 응? 플,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혼까지. 아주 좋아. 그리고 사운드가 나쁘지 않아. 근데 현신아, 내가 윤수연이한테도 얘기했는 것처럼 여기에 모듈레이션 휠을 가지고 각각 소리들을 제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모듈레이션 휠 조정을 전부 다 가능한 한 전부 다 해주라. 그러면은 전체가 유연한 느낌이 더좀더들 것이다. 지금 소리 배합은 되게 좋단 말이지.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박자가 왜 이렇게 안 맞지? 이 마디랑 이 음악의 흐름이랑 하나도 안 맞아. 마디 신경 안 쓰고 그냥 만든 것 같지? 이거는 꼭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게 너무 어설프거든. 박자 안 맞는 느낌은. 그리고 박자 맞춰서 만들어 주시고 퀀타이즈도 꼭 가능한 한 대부분의 것에서 퀀타이즈도 해 주시고. 너무 안 맞잖아. 안 맞아도 안 맞아도 너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곡은 편곡이 정말 잘돼 있는데 이 박자가 안 맞아서 어설픈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 겨울아이. 그러면 현신이는 내가 특명을 내리는데 겨울아이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이거 진짜 오케스트라로 편곡해 놓으면 정말 멋질 곡이거든. 맞아. 겨울아이 정말 좋은 곡이기도 하고 멜로디가 일단 클래식컬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편곡의 묘미가 훨씬 들어가기가 되게 좋단 말이야. 지금 근데 현신이 없어졌는데요? 현신이 없는 현신이 거지. 그렇군.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해볼까? 아니야. 참자. 겨울아이로 다 해보고 싶은데. 그래, 어쨌든 기련이 공부시키는 거 어때요, 그거? 아니야, 저입니다. 아니야. 기련이는 내가 숙제 벌써 내줬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네도 전부 다 했는 거지.
오케이. 자, 오늘도 다양하게 그래도 뭐몇곡안 되긴 한데 준비를 해 줘가지고 이렇게 좀 짧지만 오늘도 레슨을 진행을 해 봤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 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수 있도록 합시다. 자, 안녕.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